다시 쓰는 찬우의 프로필. 예. 포지션. 포지션. 맞형. 팀의 깐죽댐을 맡고 있죠. 네. 깐죽댐. 진짜 깐죽돼요. 제가 언제 형들한테 저 다 형들인데 어떻게 제가 깐죽? 알았어. 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 그리고 포지션. 하나는 아 포지. 그러니까 하나 좋은 거 해줘야지. 오케이 오케이. 좋은 거. 아이콘의 펀치랑. 아니 야망남. 야망남. 야망 있는 남자. 꿈이 야망이 있고. 있는 아이. 약간 옷이 야망 있어 보이네요. 네 오늘 가죽 자켓이 멋있네. 약간 보호색 같은 느낌. 야망남. 찬우는 진짜 야망이 있고 그런. 패기가 있는 남자 아닙니까? 네, 전혀. 뭐 그다음에 찬우의 매력 포인트. 매력 포인트는 많죠. 매력 포인트 보조개. 어 보조개 맞아요. 네. 찬우 보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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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게 나오면 멤버들 반응이 시원찮네요. 저 지금 나 일단 빨리 써요. 재미가 없는 머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끝까지 들려요. 네. 맞아. 난 보조개 이거 처음 알았어요. 네. 찬우의 매력 포인트는 이제. 게임할 때 집중하는 그 모습. 게임 장인. 네. 진짜로 그 저는 진짜 맞아, 네. 원래 일하는 남자가 섹시하다고 하잖아요. 저는 찬우가 진짜 프로게이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게임할 때 그 모습은 게임할 때 그 모습은 진짜 그 섹시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아 근데 잘해 게임을. 아 너무 잘해. 네, 잘하기 때문에 섹시한 거예요. 팬들이 모르는 비밀. 비밀은 제가 이거는 비밀인가요? 제 비밀은 진짜 아이고 멤버들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 뭐? 뭐? 아니 수위 조절. 뭐 수위? 아니 너무 귀여워. 뭔가? 예 그 그 더맨더문 촬영장 때 혼났지 않았습니까 찬우 과장? 아 그렇죠. 네. 사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내고 그다음 촬영 들어간 다음에 촬영이 잠깐 끝나고 휴식 시간을 가질 때 찬우 잠깐 불렀어요. 불러놨는데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모르죠? 몰라요. 아, 묻는 그래가지고 찬우 이렇게 불러놨는데 찬우가 잔뜩 긴장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혼낼 줄 알았나 봐요. 아. 네, 찬우야 형이 미안하다 혼내가지고 그러니까 진짜로? 귀여워 멤버들 앞에서 잘 안 울어요. 아 맞아요. 아니, 잘 콘서트 때도 혼자 안 울었어. 네. 아니, 근데 그렇게 울었는데 RT가 안 나는데. 아 저 원래 그 우는 거 티 내는 거 굉장히 싫어해서 잘 안 웁니다. 근데 그때는 아 얘기 안 할 줄 알았어요. 아, 너무 귀여웠어요. 진짜, 근데 진짜 미안했나 봐요. 몰랐네요. 약간 좀 미안했나 봐요. 그게 정말 여려요. 네. 아, 그게 정말 찬우의 깐죽댐이 나은 네. 그런 귀여운 모습이죠. 우리가 그때 진짜 행복한 모습을 찍는 거였는데 어떤 신이었냐면요 저희 차에서 모래 맞고 막 미친 듯이 춤추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이에요. 저희 뮤비에서 혼나고 그 찍은 장면. 신나는 장면이 저희 둘이 이렇게 혼나고 싸우는 거예요. 네. 그게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면이 있었군요. 네. 열리구나. 네. 열려요. 저는 여린 모습 네. 속에 귀여움이 있다. 아니, 이 정도면은 된 것 같아요. 네. 네. 찬우는 뭐다? 찬우는 초코볼이다. 결국 그렇게 하네요. 아, 왜냐면은 그 시향저격을 한창 할 때 그 시향저격 뮤비를 보면은 찬우 머리 스타일과 아, 그 맞아. 찬우의 통통한 볼살과 그 조합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귀여워요. 제가 씹어 먹고 싶어요. 지금 그 지우고 싶은 거 한 두세 개가 있어요. 그 상속자들 취향저격 하나는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럼 찬우는 초코볼이다. 아, 네. 가려면 귀여움이 네. 그러니까 이걸 잘 풀어줘야 되는 게 초코볼 맛있잖아요. 네. 달콤하고 근데 저까지는 약간 훈훈한데요? 네 생각보다 네. 훈훈했어요. 네, 뭐 전체적으로 훈훈했어요. 네, 네. 재밌습니다.